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부 판매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인데요. 이 홍보하는 이제 광고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도 자주 노출되고, 그리고 입점몰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이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도 지출하고 이용 수수료를 내가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최근 들어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SNS에 대한 쇼핑몰 광고가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페이스북은 사실상 개인의 일상을 다른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친구를 맺은 사람과 함께 그 이용자와 함께 공유하는 컨텐츠로서 이 점을 마케팅과 접목시킨 광고를 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해외 본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제 금액 자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는 카드 결제 금액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끔 착각을 하고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할때 그때 꼭 비용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꼭 빼셔야 되고요. 이런 페이스북 광고비를 경비로 거기다 반영하려면 관련된 꼭 서류가 필요한데요. 페이스북에서 발급 가능한 광고비 지출 명세서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 광고 자체가 해외 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증빙까지도 같이 매칭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금한 내역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꼭 신고할 때 정리하셔가지고 보관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그 소득률과 사실 부가율을 고려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적격증빙 비율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 광고 비용이 크지 않다면 적격증빙에 대한 부분이 좀 적게 부족할 텐데요. 근데 최근 많은 쇼핑몰에서 페이스북 광고 비율이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각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세무서에서 관련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소명 요청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꼭 신고 기간마다 정리하셔서 소명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